엔비디아랑 구글에서 인턴하고 아 그다음에 애플에 있었어요. 직방 아이가 정도 100등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애를 안 하고 고용 안정성이 거의 국내 탑이라고 보면 돼요. 아, 혹시 현철이랑 여기랑 비교하신다. 같이 해주셨어 그래도. 자 여기가 어디죠? 포스코 어딘가인데 정확히 어딘지 모르. 여기 너무 넓어서. 너무 넓어서 너무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다 길이를 뻔해가지고. 네. 저... 앞에 뭔가 엄청난 건물들이 많이 보이긴 그러니까 합니다. 굴뚝에 막 연기나고 난리났어. 포항의 또 다른 청년을 예, 모시게 되었는데 한번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제철소 일제성 공장 2고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승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업무 시간에 나올 수 있나요? 주임님 파트장님한테 네. 잠깐 양해를 구하고 네, 나왔습니다. 역시 네. 파트장님 반응 딱히 있으셨나요? 아 그냥 뭐 그냥 다녀와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아. 짧게 갔다 네. 온다 했거든요. 아 슈 뭐? 너 뭔지 모르는 게 원래 경상도 분들이 그 아주 짧고 간단하게 실리적으로 말씀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승혁님은 포항 토박이신가요? 아, 고향은 다른 데. 아 근데 제가 여기 좀 산지 한 이제 9년에다 고등학교까지 하면은 10년 아, 넘게 살았으니까 거의 네. 그냥 여기 사신다고 네. 보셔도 돼요. 포항에서의 삶 만족스럽습니까? 예, 만족스럽습니다. 예. 지금 어디 아무도 없는데 자꾸 어디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 지금 여기 CCTV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센터, 무슨 박물관, 뭐 노동조합 건물까지 해가지고 아주 포스코의 올인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저 위쪽에 이제 동촌 생활관이라 해서 기숙사가 있어요. 아~ 예. 그냥 여기 밖에 그냥 못 나가게 하는구나. 네. 일이나 해. 네. 파리바게트에다가. 아, 파리바게트 네. 있으면. 있고. 평생 살겠다. 저는 기숙사 살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나와가지고 예. 살짝 반지를 봤거든요. 예. 혹시 기혼자? 예 맞아요. 아 근데 저 그거 봤는데 네. 이 엄청난 기업은 직원분들이 밖에서 나가서 살려고 하실 때 주택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 대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자로? 아니요 이자는 조금 아, 이제 1.5%인가 그럼 거저지 네. 지금 시점에서 엄청 거저죠. 예. 축하사장님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서울의 집값이 1.5래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실례지만 여쭤보고 싶었던 게 고등학교 때부터 포항에 사셨다고 하신 거면은 고등학교를 먼 지역에서 옮겨오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저는 네. 고향이 말하면 모르실 텐데 저희 추자도라고 네, 추자도 알죠? 네, 네. 아~ 거기가 이제 고향이었고 거기 네. 이제 학교가 중학교까지밖에 없으니까 아~ 네. 네. 그러면은 서울로 안 가시고 포항으로 오신 거는? 고등학교가 제철공고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유명하죠. 알죠. 네. 네. 거기 이제 선배한테 소개받아가지고 공고에서부터 아, 이제 제철소까지 와. 아 그렇구나. 작업복을 입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약간 이것 또한 저희에게 너무 새롭거든요. 아, 저는 네. 그 제철소에서 네? 센물, 센물을 용광로. 이렇게 용광로라고 한 표현하는 네. 고로라는 곳에서 설비 이제 관리하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어려운 말로 재선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재선. 동동이. 네. 아까 살짝 봤거든요. 재선 모르세요? 재선 아 진짜. 저희가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사실 공장이라고 해도 요즘은 다 기계화 같은 게 많이 돼가지고 예. 뭔가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막 힘들거나 뭐 그런 느낌인 건가요? 용광로 하면 뜨거운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뜨거운데 막상 딱 가면은 네. 사람은 없고 거의 뭐 이제 기계들이 좀 하고 그 센물이 흐를 때는 사람을 아예 접근 못하게 네,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 그거를 그냥 컨트롤을 하고 뭐 그런 역할이라고 그쵸, 보면 예. 되겠네요. 고로에서 이게 이제 센물이 잘 나올 수 있게 네. 연원료라 하거든요. 네. 그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설비들 이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죠. 센물을 직접 만지거나 터치하실 일은 없으신 건가요? 그 요청도 아니야 그거. 아, 그거 완전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네. 그렇죠. 1500도. 포항 하면은 제철소잖아요. 맞아요. 그럼 뭔가 약간 이게 뿜뿜할 것 같거든요. 포항의 자부심. 네. 내가 포항 먹여 살린다. 내가 낸 세금으로 포항 돌아간다. 너무 했나요? 죄송합니다. 직장 같은 직장인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입사할 때 저는 이제 또 재단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나오다 보니까 약간 그거네. 그 뭐지 성골이라고 해야 되나? 오, 제철 뭔가 이 핏줄이 흐르는. 그렇죠. 자부심이 있었죠. 처음에 들어올 때. 아, 있었죠라는 거는 네. 아, 네. 방어형인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포스코
약간 자랑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뻔하디 뻔한 자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 누구나 그렇지만 이제 안 네. 잘리거든요 여기는. 아 고용 안정성이 최고. 고용 안정성이 거의 국내 탑이라고 보면 돼요. 아 그래요? 사기업이긴 한데 고용 안정성이 좋은 곳인가요? 네, 거의 공무원급입니다. 평균 근속 연수가 네. 적하진 않겠지만 한 23년으로 알고 있어요. 23년. 본인이 찍으러서 나가시는 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네. 정년이 한 60세신가요 그러면? 그쵸 50? 지금 만 60세. 그거를 채우세요? 많이? 다 채우죠. 만 60이면 공무원이잖아요. 포항의 공무원인데? 이직도 잘 안 하세요? 아 이게 또 민감사항이구나. 이직을 이제 뭐 자유로운 영혼들은 또 이직을 하기 그쵸,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포스코 다니면 기숙사를 다들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하면? 그 조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포항 지역에 이제 집이 없으면 대부분 다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전국에서 다 몰리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처음에는 기숙사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저희가 인스타로 섭외를 드렸는데 인스타 프로필을 눌러봤는데 누구 아빠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오 아버님. 그러니까 두아이 아빠입니다. 두아이 아빠. 애국자신데요? 그러면은 60세까지 가셔야겠네요. 가야지. 그러면은 혹시 자녀분들에게도 포스코 이 순혈 혈통을 물려주실 성성골.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네.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은 저는 네. 물려주고 싶어요. 만약에 그 정도. 아 근데 회사가 진짜 좋으신가 보다. 와 이 정도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봐야겠는데요? 지금 어디서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죠? 회장님 여기서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거는 뭐예요? 아, 경기장이에요? 예. 포항 스틸러스 홍구장이에요. 아, 회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여기서 네. 축구 경기하면 난리 나겠는데요? 와. 예, 네, 맞아요. 여기 이제 차가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네, 돼버리더라고요. 네. 예. 아~ 축구 경기하면.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사실 커뮤니티나 인터넷 보면은 얼마 전에 이슈가 된 현대차 생산직 VS 7급 공무원이 있었죠. 젊은 직원들은 네. 이제 이슈 사항에 민감하다 보니까 네. 대화를 나누죠. 오, 예. 어떤 반응이셨나요? 현차가 훨씬 낫지 않나? 저희가 생각했을 땐 그렇고. 네. 예. 한 9대 1 정도 됐나요, 비율이? 거의 공무원을 선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공무원이 대우나 어떤 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현차는 있거든요. 네. 들어보면 은 현차가 정말 좋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좋구나. 네. 혹시 현차랑 여기랑 비교하신다? 그저 사람 좋은 웃음으로 마무리하신다는. 그러면 은 포스코 생산직 vs 7급 공무원. 아 그거는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60세 얘기하셨잖아요. 아니다. 아, 네. 7급 공무원이 어떻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네. 7급 공무원이 어떤 거부터 시작되는지 아예 몰라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주부터 공무원이 없어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모두가 뭐 다 모르고 그냥 얘기하니까. 그래도 네. 그래도 저는 포스코가 좀 7급 공무원보다 낫지 않나. 역시 10년간의 어떤 네. 빡센 교육의 결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그 업무 난이도 또 얼마만큼 뭐 힘들고 아니면 뭐 할만하다든지 특징이나 장단점. 이런 네. 게 있을까요? 일단 업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부서 바이 부서여가지고 맞아 국룰이지 예, 예. 저희 부서를 예를 들면은 본인 업무를 하려고 하면 한 1년에서 한 2년은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위험한 설비도 많고 맞아, 위험한 맞아, 장소도 맞아. 많고 위험 물질들도 많기 맞아. 때문에 그래서 좀 숙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네. 업무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도 나이가 많이 드신 선배들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때가 네. 뭐 저도 10년 됐지만 어떤 트러블이 발생했을 때 처음 보는 트러블이 많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이제 한 30년 된 선배들은 똑딱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 이러면 또 포스코 생산직은 뭔가 스펙 이런 것도 되게 빡세다고 하더라고요. 자격증도 있어야 않아요? 되고 네, 다 들어오기 너무 힘들다고.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사람마다 케바케? 네, 케바케인 게 근데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제가 이제 네. 9년 전에 들어왔으니까 그쵸. 그때는 대부분이 자격증이 소위 말하는 이제 큐넷에서 따는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들을 꽤 가지고 들어왔어요. 한 평균 서너 개에서 많으면 서너 개요? 거기에다 추가로 막 한국사 자격증 다른 기업은 모르겠는데 신기하다, 여기는 그러네요. 이제 그걸 우대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 아무래도 조금 필요하죠. 요새는 어떠신가요? 요새 들어오는 신입사원분들은 저랑 같이 근무하는 그 2년 된 후배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 친구도 산업기사를 한 5개 정도 따고 기사를 5개를 땄다고요? 네. 아니 최고 엘리트는 아니 뭐예요? 20대 때 그걸 어떻게 다녀요? 어떻게 땄냐니까 한 1년 동안 자격증만 땄다고요. 포스코 들려고 그거만 땄나 보다. 그 친구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와,
포스코에 근무하시면서 어떤 복지라든지 연봉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물어보지 않고 만족하시는 정도? 복지랑 연봉이요? 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아, 그렇죠. 아, 역시 현명하신. 또 바라는 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대기업의 면모는 또 갖추고 있지 않나. 네. 하지만 이제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살짝 열어두고. 네. 아니 그러면 어쨌든 가족이 네 분, 네 분이 계신데 그렇게 가장으로서 벌이를 하시기에는 뭐 네. 괜찮다. 딱 살만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포항 시민이시죠? 그러면은 사실 포항에 요즘에 또 막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건 포항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방 도시들이 좀 다 그런 면들이 있는데 포스코 밖에서의 포항의 모습은 어떤 좀 느낌이 10년 전과 지금과 좀 달라진 부분들이 좀 체감되는 게 있으세요? 많이 느끼죠. 일단 술 먹으러 나갔을 때 좀 신입사원 때는 사람이 꽤 많았거든요. 뭐 쌍용사거리나 영일대 이러면 네. 나가면 사람 젊은 사람도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 가보면 좀 많이 비어있다. 주말 말고 명절에 이제 나가면 이제 명절은 보통 이제 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때는 또 미어 터지거든요. 그만큼 네. 밖에 많이 나가신다는 거예요. 격차 너무 크더라고요 이게. 그때 느꼈어요 저는. 이게 많이 나갔구나. 그쵸.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다른 도시들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포항은 지금 포스코도 있고 좋은 일자리가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도 청년들이 계속 나가니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여성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그렇겠다. 같아요. 그렇겠다. 포스코도 다 약간 남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확실히 좀 다양한 일자리가 없는 게 좀 그렇긴 하네요. 자녀분들이 계시니까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조금 더 넓은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혹시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넓은 데라면 대치동을요? 네? 대치동. 거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저 포항 밖을 나갈 생각을 못 하는 게 회사가 여기 있다 보니까 나간 다음에 이제 뭐 기러기 아빠 그런 기러기 아빠 아니지만 뭐 독수리 아빠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맞아. 하니까 쉽지 않죠. 포항 안에서 이제 죽이 핸드팝이 되는 키워봐야죠.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포항 벗어날 일이 없거든요 거의. 그쵸. 서울이랑 수도권 쪽에 많이 편향되게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으니 그쵸. 이제 좀 지방 경제도 좀 많이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포항에 조금 바라는 게 있으시다면 포항에 놀이공원 생겼어요. 놀이공원이요? 경주에 있지 않아요? 경주 놀이공원 유명하잖아요. 좀 유명한 놀이공원 같은 거 있잖아요. 롯데월드 같은 거? 디즈니랜드 이런 거 허무 맹랑하긴 한데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포스코에서 제철로 싹 그 놀이기구 철 발라가지고 하면 되겠다. 철 놀이기구 해가지고 다 쇠색한 거 그러니까 그건 장난이었고 우리나라 도시 중에 합계 출산율 1위 화천인가 어디 본 것 같은데 화천에 집중 곳 맞아 거기 보니까 무슨 그 군수님이 애들 20세까지 다 키워준다고 맞아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부모총리님 오시고 와 저는 그거 보면서 우리 포항에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전폭적인 지금 이게 제철소인가? 여기 다 제철소예요. 다 제철소. 예, 다 제철소고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신입사원들도 봤는데 그 건물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포스코 안에서의 어떤 슈카월드 언급량 어떤가요? 저는 매주 언급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한데요. 왜냐하면 제 일요일 라이브 챙겨보기 때문에 라이브를 보시는 거 진짜 찐팬이시네요. 8시 25분에 이제 버즈 끼고 버즈 끼고 바로 틀어요. 약간 30대 아재트 일요일 8시에 버즈 끼고 슈카월드 본다. 슈하 같이 나눌 얘기 있으면 월요일 미팅할 때 이제 한 번씩 던지죠. 혹시 그 슈카님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주제도 혹시 있으신가요? 지방소멸 관련해서 조금 이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컨텐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슈카님 보고 계시나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또 포항에 또 청년? 중년? 청년이시죠? 청년분을 모시고 또 인터뷰를 나눠봤는데 오늘 정말 포스코의 다양한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뭐 자를 부분 있을까요? 왜냐면 자를 부분이 없을 것 같은 게 항상 어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편집점을 좀 회사에 너무 충성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여러분이 광고영상 아닙니다. 또 다시 또 일하러 가야 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포항!